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릉면 작은리 최고 자리 명당 자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 만들 땅입니다. 양쪽 물을 끼고 있는 두물 자리에 있는 참한 땅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차곡차곡 한두 채씩 자꾸 들어서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크레인 소리가 들린지 몰라도 저쪽 골짜기도 지금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저 위까지는 올라갈 필요 없고 도로 접근성 좋은 위치에 오늘 참한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근에는 지금 전원주택들이 들어서서 입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땅 어디 위치에 있노? 참한 위치에 있나 없나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릉면 작은리입니다.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수릉면 작은리 최요지에 있는 땅입니다. 양쪽 계곡을 끼고 있는 또랑을 끼고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작은리 호수가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땅은 총 7다랭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벼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고요. 위에 다랭이부터 저 밑에 다랭이까지 총 7다랭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총 1976평인데요. 주인은 다릅니다. 위에 세 다랭이 땅주인 다르고 밑에 네 다랭이 땅주인 다릅니다. 일괄 매각입니다. 아니다. 위에 건 위에 그대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위에 거는 933평이고요. 밑에 거는 1043평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통신탑 이거는 연에 50만원 정도 연소득이 생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전원주택을 짓고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전 설치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필요 없다. 이전해 달라 그러면은 통신회사에서 와서 이전해 갑니다. 요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위에 다리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합니다. 자, 요거가 이제 제일 위에 다랭입니다. 정기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로 지금 상수도가 지나갑니다. 지금 저 앞에 정면에 보이죠? 호수. 저기가 작은니 호수입니다. 낚시가 잘 됩니다. 계곡형 저수지이기 때문에 빵은 안 좋아요. 근데 길이는 긴 한 40다마 이상의 붕어가 곧잘 올라온다고 가시네요. 자, 붕어하고는 상관없이 자, 우리 땅은 뷰가 좋다. 양쪽 마을로 이 주변에서 내려오는 계곡 도랑물이 철철철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 저주변 전원주택 건너편에서 물이 철철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오늘 소개하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7다랭이로 되어져 있는데 위에 다랭이만 사도 되고요. 위에 다랭이가 보자 하나 둘 세 다랭이 정도 사도 되고 밑에 다랭이만 사도 됩니다. 다 사가지고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는 전원주택이 퐁당퐁당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북 성주구 수련면 작은리에서도 인기가 제일 많은 동네에 위치한 곳이라 보면 됩니다. 물소리가 들리긴 들리네. 계곡이 모이는 딱 자리다. 인근에는 지금 전원주택이 한 채씩 들어서고 있습니다. 성주군에서 제일 첫 첩산 중 오지마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 밑에 다랭이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이 동네는 전부 다 강아지를 개를 전부 다 큰 거만 키우네. 큰 개만 키야.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 것 같으면은 총 7다랭이니까 보자. 여기 지금 뭐 심으면 이것도 기지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다랭이 맞아. 자, 토목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토목공사를 좀 하고 한 300평 정도 도로로 나간다고 보고 그러면은 약 1600평, 200평 계산하면 한 7채 내지는 8채 정도 건물을 앉힐 수가 있겠습니다. 한 7채, 8채 전원주택 분양하실 업자 사장님들은 이런 거 사가 활용하면 되겠다. 자리가 양지 바르고 정남향입니다, 이 땅은. 그 다음에 지역은 이곳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한 20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약 200평 정도 분할해서 집을 지을 경우에 약 40평 정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30평 주택 한 10평 정도 창고 주차장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7채 내지 8채 정도 나옵니다. 저 앞에 이제 작은 이 호수 조망이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한 양지바르고 뒤에 산 그 다음에 양쪽 또랑이 모이는 곳에 딱 혈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명당짜리 오늘 수륜면 작은 이 땅입니다. 자리 좋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눈여겨봤던 땅인데 오늘 드디어 앞뒤로 밑에 상하 땅 다 오늘 매물로 나왔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산길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조건도 좋다. 저 위에 지금 포코링 공텐이 지금 들어가서 공사하고 있는데 저기도 지금 전원주택을 지으시려고 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에 위치한 이 위치가 말이 안 되나 이 위치가 인기가 많습니다. 요 위치가 인기가 많단 말입니다. 자, 요 밑에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계곡을 다 물고 있습니다. 이쪽 계곡도 상당히 크네. 지금 얼음이 꽝꽝 얼어가 있는데 저 밑에 계곡이 상당히 물량이 상당합니다. 저 아랫단에는 제일 아랫단에는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될 것 같다. 완전히 청정지역이다. 여기는 일부 축대공사 좀 싸져가 있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통신답 이거는 1년에 5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를 신청하면 됩니다. 철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에 있는 땅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7단행이고요. 부지 면적이 1976평인데요. 한 2, 300평 정도 도로 더 가고, 보자. 그러면은 전원주택 7채에서 한 8채 정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륜면 작은리에서도, 이곳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접근성도 제일 좋고, 또 호수 조망이 좋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으시면은 인기가 많아서 분양이 잘 될 겁니다. 분양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분양해 드릴 테니까. 아랫단에 이제 토목공사비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위에 올라올수록 완만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뭐 토목공사비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주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다른 매물을 찾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